그렇다면 실제 능이버섯을 먹고 염증 질환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는지 수소문 끝에 그 주인공을 찾아간 제작진. 박수 삼매경에 빠져있는 한 여인 발견. 안녕하세요. 저 MBN 통기누설에서 왔는데 혹시 한영월 씨 되세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능이버섯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 한형월 씨. 어머니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운동하고 있었어요. 박수 치면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염증이 아주 좋대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보여도 예전에는 염증, 온몸 전체가 염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각종 염증 질환으로 인생의 위기가 왔다는 한영월 씨.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제가 비염도 심해가지고 코가 막혀서 누워있지를 못했고 또 후두염이 너무 심해서 가래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제가 다리도 안 좋았고 하지 정맥류도 심했고 어깨도 두쪽 수술해갖고 안 좋았고 제 어깨가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어깨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보세요. 사진 찍어놨어요. 이거 제 어깨예요. 이렇게 염증이 밖으로 나와요. 엄청 가려운데 지금은 제 팔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요. 과거 염증 질환이 반복적으로 찾아왔던 그녀는 심지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도 이르렀다고 한다. 국가검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대장에서 용종이 7개가 발견돼가지고 6개는 제거하고 하나는 너무 커서 악성이라 할 수가 없다고 큰 병원 가라 하더라고. 대장종양의 발생 원인 중 하나가 만성염증이라는 걸 알게 된 후 본격적으로 운동과 식단 관리를 시작했다는 한영월 씨. 계속 먹어요. 지금 21개월 됐어요.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챙겨 먹다 보니까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그녀는 능이버섯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뭐예요? 아, 이것이 그 좋다는 능이버섯이거든요. 말리면 훨씬 이게 효과도 더 좋다고 해서 이게 향이 참 좋아요.